의류 OEM 기업들의 공장 가동률 뭐 오르고 있다고요? 네, 일단 지금 의류 관련된 섹터들도 그 어떤 뭐 성장 주냐 아니면 뭐 가치 주냐 이런 쪽의 흐름에 따라서는 어떻게 보면 뭐 나뉠 수는 없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나오고 있는 현상은 리오프닝 관련된 쪽에서 이제 준비가 돼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게다가 재고 확충도 다시 계속 필요하다라고 한 점과 함께 또 OEM 업체들의 강점은 환율 효과죠. 이에 따른 기대감도 같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삼박자가 맞아질 때 나올 수 있는 변화를 가장 끌고 갈 수 있는 종목들 체크하는 것도 지금 시점에선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요. 그중에 적합한 종목이라고 보여지고 있는 JS 코퍼레이션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의류 쪽과 핸드백 그리고 또 이쪽에 대해서 중심으로 이어가는 OEM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동남아 쪽의 공급 라인이 타격을 받다가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어느 정도 재개가 되기 시작했고요. 게다가 핸드백 같은 경우가 또 강점이 있는데 이 정상 수준의 마진율을 회복한다라는 쪽에서 기대감이 높은데, 그런 쪽에서 글로벌 유통사들도 그동안 좀 싸우기 위했던 어떤 공급 부족과 물류 부족, 물류난 때문에 이어졌던 여러 가지 어떤 재고 흐름들을 다시 쌓기 시작하는 과정이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이 높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 이 회사는 작년에 약진통상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죠. 그래서 이 인수하면서 보유 부동산을 매각해서 특히 부채 비율을 떨어뜨리는 과정이 나오다 보니까 그를 통해서 안정적인 인수 과정을 마친 뒤에 그리고 특히 ROE가 20%대까지 올라오기 시작했다라고 하게 되면 의류 업체 쪽에서도 꽤 수익성이 좋은 회사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눈길이 가는 게 실적에 대한 부분들인데 작년 실적이 상당히 턴어라운드가 확인이 됐던 상황들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한 700억 대가 넘게 영업이익을 기대를 한다라고 봤었을 때 성장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고, 하지만 이제 시총은 3천억이 안 되는 2,800억이다라고 하게 되면 상당한 저평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발현 좀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한 번 더 주가에 대한 탄력들은 기대가 되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목표가는 한 3만 원대까지 가도 그렇게 비싸다는 생각은 안 들고 있고요. 손절가는 18,5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의류업종 중에서 JS 코퍼레이션 관심주로 분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3만 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오현희 팀장님. 올해 KRX 보험지수가 상당히 좋게 상승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금리 인상 때문이겠죠? 네, 그래서 사실 이제 금리 인상은 예전에 예고된 부분이기 때문에 새로울 거는 없습니다만,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부분은 금리 인상 속도가 기존의 전망치보다 빨라질 것이다라는 거죠. 이건 어찌 보면 또 새로운 소식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의 수혜를 받는 뭐 은행주라든지 보험주가 앞으로도 좀 더 좋은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보험업종 지수가 한 13% 정도 올해 상승을 했어요. 뭐 메리츠화재라든지 DB손해보험, 현대해상, 할 것 없이 손보사, 생보사 모두 다 강세를 보이고 있는 중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금리 연동 상품에 대한 수익률이 개선될 수밖에 없습니다. 보험사 같은 경우 금리 연동 상품을 많이 운용하기 때문에 금리 인상 시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채권 투자 비중이 높기 때문에 채권 금리 인상에 따른 수혜도 꾸준하게 받고 있는 것으로 현재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또 손해율이 안정되면서 이익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있죠. 그래서 보험사의 그동안 이익 악화 요인 중에 하나가 그 실손보험이었는데, 그 실손보험이 가입 기간에 따라서 9에서 16% 정도 보험료가 인상이 됩니다. 자동차 보험 손해율도 예전 대비해서 큰 폭으로 하향 안정이 됐어요. 그래서 손해율은 하향 안정되고 있는데 금리 인상에 따른 수혜까지 받고 있으니까 실적 개선 속도가 생각보다 더 빨라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는 지수가 흔들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성장주 투자 심리가 일부 악화가 됐죠. 그래서 가치주에 대한 관심도 어느 정도는 좀 필요할 수 있다. 네, 균형 포트를 짤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현재 보험주가 타 섹터 대비해서 PER과 PBR이 낮은 것도 한번 체크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심 종목으로는 보험 섹터 내에서 코리안니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손해보험, 생명보험, 그리고 해외보험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특이한 점은 이제 재보험사죠. 보험회사가 인수한 계약의 일부를 인수하는 기업으로서 보험사의 보험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신한라이프와 공동 재보험 MOU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또 국내에 그동안에 그 매출 비중이 많이 치중이 돼 있었는데 이제 해외로 이런 매출을 확산시키려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과 스위스, 미국에 거점을 설치한 이후에 외형 확대가 지속되고 있고요. 해외 지점은 현재는 이제 적자입니다만 2년 안에는 흑자로 턴어라운드하면서 국내외 양대 축을 구축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
매수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는 점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주가는 이제 9,580원입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상승하다가 어제장에 좀 큰 폭의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가격 매력이 생겼다라고 봐서 현재가 근처에서 접근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네, 10,300원 전 고점까지 한번 노려보고요. 손절가는 네, 9,100원으로 여유 있게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험주 중에서 코리안 리 관심주로 분석을 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10,300원, 손절가 9,100원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